예진원의 몸개그로 시작된 오늘의 경기. 이야, 시작부터 우기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는 키움 경기를 보면서 막 못한다고 화가 나고 막 그러지도 않아. 이제는 그냥 오늘은 어떤 포인트로 웃겨줄까? 오늘은 어떻게 해서 질까? 이게 막 궁금해. 이제는 막 이제 궁금하고 이제 막 이제는 막 창의적으로 지니까 아주 그냥 멋있어 우리 팀이. 그러니까 딱 오늘도 기대를 해가지고 제가 TV를 딱 틀자마자 그냥 예진훈이 그냥 혼자서 그냥 투스텝을 밟더니 그냥 대구르르르 하고 막 그냥 공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 공? 막 찾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배를 부여잡고 내 배꼽 어디 갔어? 하고 막 찾아 댕겼다 이거예요. 예진훈처럼 저도 배꼽을 막 찾아 댕겼어. 그러고 나서 와 역시나 우리 나진이가 또 동점 홈런 치고 김혜성도 추격하는 안타를 치고 막 그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동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오늘은 질 건가 보다 했는데 그냥 아니나 다를까 그냥 김성욱한테 그냥 역전이 아니지. 아무튼 세기 결승타를 맞아버리니까 역시는 역시구나 하면서 그냥 져버리는 오늘의 경기. 아무튼 아무런 이제는 뭐 제가 기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이제 멋있게 쳐주고 또 이렇게 한방 맞았다 치면은 대타로 막 김수환, 임병욱 뭐 그리고 뭐야 누구야 너? 그 뭐야 삼루 누구야? 아무튼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냐고. 대타로 나오는 선수들이 뭐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냐고. 응? 선발로도 나오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냐고. 응? 이 지는 방법도 참 쌈박해요. 아무튼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이래가지고 경기를 보는 맛이 나요. 그래도 오늘 김희집이 나왔으니까 드디어 김주영 이제 안볼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주영 선수는 재미도 없어. 뭘 상황이 나와야 재밌지. 상황이 나오지가 않아. 김웅빈, 그래, 아까 김웅빈처럼, 작용 반작용이 없어. 나는 치는데 공은 나가지가 않아. 나는 세게 후리는데 공이 나가지가 않아. 이게 뉴턴의 물리학 법칙, 운동의 3원칙에도 어긋나는 뭔가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공을 똑같은 배트로, 똑같은 힘으로 치는데 왜 누구는 저만큼 홈런이 날아가고 누구는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제가 문과라서 문송합니다, 정말. 제가 이과였으면 여기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딱 해가지고 그 각도가 왜안 나오고 왜안 쳐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문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안 나간지에 대해서 아는 분 댓글 좀 달아주시고,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출발!